이게 그 선배님이 쓰신다는 사제 이어폰이구나. 너 왜 그거 뱅앤 올룹슨을 가져왔니? 혼자? 저는 약간 토할 것 같았거든요. 성대의 텐! 이게 그 선배님이 쓰신다는 사제 이어폰이구나. 제가 한번 사제 이어폰 가져왔다가 야 이거 비싼 거야. 일단 네, 저보고 신입이 사제 쓴다고 엄청 뭐라 하셔가지고 아. 너는 왜 그거 뱅앤 올룹슨을 가져왔니? 혼자? 저 원래 라디오 할 때 쓰는 건데요. 아니 왜 이어폰이잖아요. 이래도 되는 거야? DJ 좀 바꿔주세요. 야, 너무 힘들어. SBS DJ면 무조건 SBS 보급 제나이저를 써야지 왜 혼자 뱅이 나? 상병 이상이면은 사제 가능해. 아 그래? 어. 아 내가 그럼 난 그래. 병장인가? 뭐야 사제 써. 나도 뱅이 나. 사실 이거 써서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나도 쓰고 싶었는데 그럼 또 이게 약간 좀 그. 근데 여기 고급스러운 음악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는 음악이 안 나가는데 뭐. 이렇게 내려 찍는 게 저는 항상 이상. 아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언제나 괜찮아. 여기 제작진들은 왜 다 벌써 드시고. 아, 이거 군대예요? 오늘 받아줘야 돼, 안 그래도. 프로듀스에 오랜만에 후배가 나왔으니까. 아니, 텃세는 부리겠다는데. 걸그룹 한 대 해주는 거 10% 1만 서영 씨한테 좀 해주세요. 심지어 여기도 혼자 내려오셨어요. 아니, 터질 게 많아. 매일 오전 11시, 시네타운 4D로 활약하고 있는 남성들의 메가헤르츠 여신, 박선영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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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측근이라는 건 팩트체크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네. 우선 전 여기 혼자 내려가셔서 전 어딘지도 모르고 좀 헤매고 있다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최측근이 아니라는 방증인 것 같고요. 아니 뭐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 여기까지 제가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게스트인데 약간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 긴장감을 풀어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아나운서 소파에 누워서 잡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좀 서운했어요. 아니 뭐 저희 게스트들한테 방송에서 풀어주면 되지. 방송 전에 제가 여기 뭐 길 다 아는데 10년 차 아닙니까 이제 SBS에. 계단 한 칸 내려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블랙핑크 왔을 때도 이러셨어요? 블랙핑크 왔을 때요? 네. 아니 좀 다르죠. 예. 아니 그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이고 예, 10년을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꼽으면 먼저 입사하든가. 먼저 입사하든가. 누구예요, 아이디가? 예? 지나갔어요. 지금, 지금 리젠이라 그러죠? 스크롤이 장난 아닙니다, 채팅창에. 꼰대질 보세요. 아,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까 뭐요?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약간 토할 것 같았거든요. 토할 것 같았다고요? 네. 너무 긴장해서. 네. 여러분, 오해하시겠네요. 박선영 아나운서가 네. 평상시에 토할 것 같다는 말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긴장할 때마다. 긴장할 때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러니까 선배가 항상 옆에 있어서 그랬어요. 넘어올 것 같다고. 선배가 옆에 있었습니다. 힘들어서.